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패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호주로 떠납니다. 민주당은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전례가 있냐며 공항에 모여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문의 5,200여 명이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공보위와 군의관을 투입합니다. 어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5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인근 해역으로 옮겨 정밀수색에 들어갔습니다.